민주당 통합과 야권 연대 과정이 이 북한이 내려보낸 지령문의 각본대로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는 것과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말 경악스럽게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자,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야권 연대가 성사됐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파장이 아주 만만치 않은데요. 그 북지령대로 지금 선거가 그대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제론, 자유롭지 못하죠.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속사정까지 저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차장이 나오셨는데, 자, 과거에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령과 또 실제 어떻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북한에서는 2011년 2월 달에 야권연대를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보냅니다. 예. 야권연대 지령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국회의석을 양보받고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연대 방안을 연구하라. 즉 의석도 확보하고 우리의 정책을 관철시켜라. 이런 예.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 무대를 활동해서 장애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라. 이 국회 바깥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서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장애투쟁을 지원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재보선 선거에 연대를 해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해 발벗고 나서라. 이런 구체적인 지령을 내립니다. 자, 이 지령은 4월 27일 재보선인데 2011년이니까 불과 두 달 남겨둔 그렇죠. 재보선에 대한 지령이었네요. 예, 자, 이 지령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지령이 어떻게 관철이 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이 국회에서 입성을 하기 위해 국회 입성을 하기 위해서 이 민노당이 약진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 최루탄 투척 사건을 일으켰던 김선동 의원입니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36%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야권 후보들이 대거 난립을 하면서 그래서 김선동 의원이 쉽게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에 김선동 의원과 맞붙었던 김경재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토론회 때마다 당신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했는데 예. 단 한 번도 김선동 의원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답변 안 하고?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는 야권의 이 다른 후보들의 색깔 공세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들이 워낙 난립을 하다 보니까 김선동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예. 아니 실제로 이분들이 만약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면 저 같으면은 그냥 3대 세습 한번 비판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략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절대 비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하지만 자기의 사상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이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예. 절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 북한에서도 이런 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 공세가 들어오면 색깔 공세다. 뭐 지금 진보라는 것들은 꼭 북한을 비판을 해야만 진보라고 하는 것이냐 예. 이런 약간 궤변스러운 논리로 반박을 해라 이런 지령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다음에 보면은요 2012년 3월인데요 야권 연대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총선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총선 직전에 이 당시에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한명숙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정략적으로 이 야권 연대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무려 16곳에나 통진당 후보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거죠. 자, 아까 맨 처음에 보실 때 보면은 이 의석을 양보받고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라 이런 구체적인 지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진당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16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충실하게 북한의 지령이 수행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 자료입니다. 예.
자, 지금 아주 표정이 상당히 밝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렇죠. 뭔가 큰일을 이뤄낸 듯한. 이게 한두 석이 아니라 무려 16석이라면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에 가까이 근접한 예. 그런 엄청난 의석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몇 개 이기고 비례대표에서 이기면 그렇죠. 20석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또 뭐 의원 꺼주기라든가 이런 편법도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터무니없는 숫자라면 모르겠는데 이 16석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이 의석수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3당의 지위에 올라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자,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이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원내 3당이라는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예.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13지역구를 확보를 받았고 실제 선거에 뛴 결과로는 지역구 7석 그리고 비례대표 6석을 확보해서 모두 13석을 얻어서 원내 3당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예. 정치적 위상이 상당해진 거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제 기억에 민주당이 압승할 걸로 새누리당에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야권연대의 후폭풍 때문에 그렇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통진당을 약진시켰던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죠. 바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오늘 이 지령문을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하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요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건들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계신데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지령문이 먼저 어떻게 확보가 된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지령문은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걸 확인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100% 북한의 지령문이 맞는 거네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이 지령문을 근거로 삼았나요?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 40페이지에 예. 이 지령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령문 내용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예. 자, 그럼 결국에는 통진당이 이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이 지령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2011년 7월에 왕재산 사건이 나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이 됩니다. 그죠? 아직도 구속이 있습니다. 감옥. 예, 아직도 구속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해에 벌어진 총선에서 누가 이 지령문을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그건 궁금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 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예. 그 지하 조직의 특성상 지령문을 서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왕재산 조직 말고 이 내용을 집행한 다른 조직의 지령문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지령문을 받은 또 다른 지하 조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그 지하 조직, 지금 통진당이야 뭐 지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관심은 뭐냐? 당시 민주당은 그러면 왜 이런 야권 연대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응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건 지령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의 지령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근거도 없고요. 단, 그 통진당이 종북 정당이고 북한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야당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새누리당의 운동권 출신 저 하나잖아요. 야당에 수십 명 있습니다. 예. 자, 때문에, 그러면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 예, 계속 이어가 주시죠. 예, 때문에 그 사기를 당했다고 항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통진당에 동북과 북한하고 연계 가능성을 알면서도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된다. 지금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반발 기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북한하고 연결된 통진당이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 범죄라고 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 범죄에 새정치연합이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뼈저리게, 처절하게 한번 반성을 해야 이 사건을 내 종지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새정치 연합에게 바라는 의견까지 하태경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지금까지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지금 막 하나 들어왔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권 연대는 통일 전선 전술의 구체적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하태경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긴 합니다만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그 야권 연대는 북한이 그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대남 혁명적화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아주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핵심인 그 종북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그 당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른바 민주주의 일반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애국 세력을 묶어 세운다. 예. 이런 전략으로 바로 대남적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야권 연대는 전형적인 이른바 결정적인 합법 시기에 다시 말해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에 아주 유용한 전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2012년 총선에 이루어졌던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과거에 사실 운동권 영역을 많이 갖고 있는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미 이런 예후들이 2006년에 그 1심의 사건, 그다음에 2011년에 왕재산 간첩 사건 이런 것의 공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야권 연대를 추진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 나온 것들이 증거로 나왔었죠. 예. 당시에 그런데 이런 정도를 알았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 야권 지도부나 또 운동권 출신의 의원들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저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른바 저런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최소한 짐작은 했었을 것인데 예. 아마도 승리가 급하다 이른바 한나라당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러한 명분 아래서 알고도 눈 감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자, 배혜림 기자. 네. 지금 야당을 면밀하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야당 내부에서 오늘 저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반응은 일단 없었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신공안정국을 새누리당이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일단 하태경 의원이 지령문까지 공개하는 모습은 실수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종북몰이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그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종북몰이로 또다시 위기를 넘기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것을 그 정치 논리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저 시도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뭔가 좀 상황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것은 정치 논리, 공안정국 이런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고 이적 행위를 했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왜 공안정국 조성이고 야권 탄압이 되고 뭔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사태를 올바르게 직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를 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문제 해결하는데. 자, 과연 16개 지역을 민주당이 당시에 양보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통합진보당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통진당 해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새정치연합 확실한 답변 내놓아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